자, 챕터 4 숲입니다. 초반 진행은 똑같아요. 열쇠 찾아서 집으로 이동을 해서 불 붙이고 고기 얻어주고 똑같죠. 뉴트럴이랑 마찬가지로 걔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덫에 놓고 죽여야 됩니다. 그 다음 낚시하는 아저씨한테 가죠. 안녕, 귀를 잃었니? 태워줄 건데 지금 피곤해서 쉬어야 된다. 미끼를 좀 찾아달라. 내용 그대로예요. 늪 가는 길에 벌레 있죠. 이거 얻어서 낚싯대 던져주는데요. 이때 영상이 좀 달라요. 사실 이 지렁이는 이전 게임 시리즈들 중에서 하나인 배드 드림 브릿지 다리 편에 등장하는 괴물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스터 에그인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이스터 에그는 게임이랑은 상관없이 제작자가 이제 재미 요소를 위해서 넣는 것들이죠. Thanks man. 고마워. 나 이제 좀 쉬어야겠다 라고요. 그리고 와서 레시피를 읽죠. 이게 굿 엔딩에서는 에너지 음료였고 뉴트럴에서는 마약이었어요. 배드 루트에서는 바로 독약 레시피가 나옵니다. 뾰족한 꽃, 끔찍한 버섯, 썩은 물고기, 더러운 벌레, 거머리, 피, 소금 다 똑같은데 이게 다르죠? 알이 들어가요. 그리고 모터 오일 꽃 먼저 얻어주고요. 피 얻어주고요. 소금 여기 있죠? 이게 세 개 먼저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뒤에 나무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어디 쓰는 거냐면 알을 여기서 얻어야 되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두 개가 없죠, 바가. 이걸 여기 끼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고기랑 병 얻어주고요. 여기서 모터 오일 얻어주고요. 버섯이랑 여기 또 있죠? 사다리. 그리고 장갑 끼고 거머리 얻어주면 됩니다. 재료 넣어주고요. 벌레도 얻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사다리 완성해서 알 얻어주면 돼요. 자, 독약이 완성이 됐어요. 주면 고맙다고 하고 마시는데 남자의 표정이 What the? 이건 뭐? 라고 하면서 일그러지죠. 그리고 쓰러지는데 전신이 까맣게 탄 것처럼 변해버렸어요. 텐트에서 열쇠 얻어서요. 차 쪽으로 오면 분리가 타이어 구멍을 내놨죠. 타이어 고치는 거는 뉴트럴이랑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낚싯대 얻고 텐트에서 껌 얻어주고 담배 얻어주고 소금 쳐서 달팽이 슬라임 그리고 꿀 얻어주면 끝이죠. 자, 타이어 수리한 다음에 출발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챕터 5 공원이죠. 보시면 마찬가지로 뉴트럴이랑 똑같이 이거 다 지워져 있어요. 좋은 생각만 하고 이러기엔 이미 늦은 거죠. 그리고 식당 아줌마가 나와 있어요. 거미들. 여기저기 다 거미가 있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쳐 라고 해요. 사실 이거는 거미를 다 죽여서 이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스테이터스에서 이거 달성을 안 하면, 그러니까 식당에서 거미를 유리병에 담으시면 이런 진행이 아니게 돼요.
그리고 뉴트럴이랑 똑같이 할아버지에게 음식 가져다 주는 심부름을 아줌마가 주게 되죠. 일단 매물뚜껑 아래 간호사 갇혀있고요. 병원 못 들어가죠? 쓸모 있고 싶으면 간호사 찾아오라 하고 제정신이냐고 하면서 줄 똑바로 쓰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기다리는 환자들 중에 몇 명은 너 때문이라고 욕을 좀 먹고요. 아줌마 여기 와 있어요. 문이 잠겼어. 제발 부탁이야. 열쇠를 가져다 줘. 빨리 해야 돼. 제발. 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신문기사 보면요. What is the source of eerie moans? 괴상한 울음소리의 정체는? 끔찍한 울음소리의 정체는? 이라고 해요. 자세히 배경음악 들어보면요. 같은 소리도 들리고 화면이 자꾸 흔들리는 게 보일 거예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다 어떤 존재로부터 나오는 걸까? 이런 기사가 생겼죠. 플로피 디스크 얻어주고요. 일단 여기 크로우바 얻어서 간호사 꺼내주고요. 대사 그대로예요. 드디어 나 여기서 영원히 못 나올 줄 알았어. 진짜 살았다 고마워. 괴물에게 공격받고 있어서 하숙으로 도망쳤는데 갇혀버렸지 뭐야. 막상 보니까 그닥 좋은 선택은 아니었어. 전반적으로 병원을 떠나는 거는 현명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 점점점 날 기다리고 있는 이 많은 환자들을 봐. 얼른 가야겠어. 낭비할 시간이 없어. 하나 부탁해도 될까? 맨홀 커버 좀 닫아줘. 누군가 빠져서 다칠지도 몰라. 도와줘서 고마워. 안녕. 그리고 환자들 데리고 떠나죠. 병원으로 들어와서 일단 제일 먼저 컴퓨터 바이러스 확인을 해줄게요. 플로피 디스크 넣어주고요. 대기실로 와서 넌 날 짜증나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네요. 덫 얻어줄게요. 크로우바로 쳐서 얻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잘못하면 손가락이 날아가요. 여기 덫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대기표 클릭하면 고장이 나요. 히히히. 이제 너 번호표 어디서 뽑아야 되냐 라고 하면서 좋아하십니다. 할아버지가 영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바로 여기에서 뜯어내면 됩니다. 컴퓨터실에 있는 달력에서 13번 얻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15번 방으로 와서 곰돌이 머리 붙여주고요. 여기 열쇠 있죠? 이게 그 식당 아줌마가 달라고 하는 게이트 열쇠예요. 공원 게이트. 계속 깜빡깜빡하죠? 병원 분위기가 이상해요. 다시 대기실로 오면 요 아저씨가 있고요. 번호표 달라고 하는데요. 3번 번호표 그냥 우리가 갖고 이걸 줘버릴게요. 13번? 나는 내가 생각했던 건 3번이었는데 이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요런 표식이 남습니다. Dishonesty.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거짓말을 쳤어요. 그리고 여기 3번이 있죠. 그 다음 밖에 나와서 아줌마한테 열쇠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면 고마워. 문제 있을 때 이거 쓰라면서 코인을 줘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고요. 진료실로 가면 우리 차례죠. 번호표 주세요. 뭘 도와줄까요? 너 아파 보이네.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죠. 이제 좀 나을 거야. 이런 엉망인 세계에서 쉽지 않은 거 알지만 그래도 좀 더 조심해야 돼. 훨씬 더 나쁜 일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네 상생의 친구는 머리 다시 찾았다는 거 들었어. 지금은 할 일이 많으니까 일을 다 한 다음에 봐주도록 할게 라고 해요. 밖으로 나오고요. 15번 방 가면 할아버지가 있죠. 난 식사 주문을 했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 쓸모있게 행동하고 가서 내 음식 가져오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또 화를 내세요. 이제는 식당 아줌마가 없으니까 고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바로 여기 덫에 뭔가 잡혔죠. 그리고 여기서 화장실 열쇠 얻을 수 있는데요. 이걸로 화장실 열고 바로 여기 썩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걸 가져다 주면 돼요. 썩은 물고기 주면 이 불쾌한 건 뭐야? 좀 더 나은 건 없었니?
게다가 난 씹은 음식을 주문했다고. 네가 보기에는 내가 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이니 가져가 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당에 요 거미한테 씹어달라고 하면 돼요. 요거를 주면 그 다음 뭐가 나올지 알겠죠? 마실 거 어딨냐고 화를 내요. 음료도 같이 주문했어. 서비스하고는 아줌마가 준 동전으로 음료 뽑아서요. 바로 여기 변기물을 주도록 할게요. 심술 좀 부려보죠. 이게 뭐야? 라고 하더니 오줌 맛이 난대요. 뭘 보고 있어? 재밌냐?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당장 나가. 날 짜증나게 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자, 밖에 나오면 간호사 바로 들어가죠. 여기 썼네. 도움이 필요해. 실이랑 바늘 좀 가져다 줄래? 곰돌이 수선하는데 필요해. 컴퓨터실에서 얻어서 가져다 주면 돼요. 그러면 비디오 보라고 하죠. 시간이 좀 걸리니까. 뭐가 녹화되어 있는지는 모른다고 하시는데 우린 다 알죠. 비디오 얻으면요, 창문 밖으로 뭐가 보여요. 그리고 밖에 나와도 한 번 더 보여요. 우리의 나쁜 짓으로 괴물이 더 선명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왜 비디오를 얻은 직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이상하죠. 이렇게 되니까 더 비디오가 수상하네요. 자, 한 번 더 공격이 있고 나서 비디오 틀면 돼요. 비디오 내용은 우리 뉴트럴에서 봤던 거 그대로예요. 그리고 여기 스킵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빠르게 끝을 내고 또 나와 있죠. 피에로. 아쉽게도 피에로는 배드엔딩에서도 딱히 쓸 곳은 없어요. 뭔가 유용하게 쓸 것 같이 생겼지만 딱히 없고요. 이거 곰돌이한테 주고 나면 계속 기분 나쁘게 웃는데 곰돌이한테 안 주면 여기에 그 피에로 표식이 남지 않으면 기분 나쁘게 웃는 거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15번 방 오면 피에로 가면이 와 있죠. 대화 그대로예요. 우리 친구가 훨씬 나아 보이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 좀 알았으면 좋겠네. 곰돌아, 묘지에서 무슨 일 있었니? 난 내 친구의 부모님을 지키고 있었어. 땅 속에 누워있어. 보살펴달라고 친구가 부탁했어. 근데 화면이 흔들리면서 괴물 소리가 납니다. 저건 무슨 소리야? 무서워. 걱정하지 마, 곰돌아. 여기 있으면 안전해. 우리가 같이 있잖아. 아니야. 무서워. 집에 가고 싶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장난감이나 색칠 놀이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대사가 추가돼요. 밖에 뭐가 있든 간에 좋은 소리 같진 않았지 라고 하죠. 컴퓨터실로 가는 길에 알약 받고요. 알약 쓰레기통에 넣고 바이러스 치료하고 치를 하면 되죠. 그대로예요. 그림 삭제해서 얻어줍니다. 이걸 곰돌이한테 주면 반응도 그대로예요. 멋진 그림이다. 뭐 그리고 친구 이야기를 해주죠. 부모님이 죽는 게 싫어서 친구가 죽음을 가두려고 했었다. 장난감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그런데 잘 안 됐고 묘지로 돌아가야 된다고 해요. 약속을 했다고. 그리고 그림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그림을 주게 되죠. 그리고 피에로랑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데 곰돌이가 죽음을 멈추려고 했다는 걸 말해줬다. 그리고 그 소년을 찾으라고 해요. 근데 어린애를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여기에선 소수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자기는 곰돌이를 묘지로 데려다 준다 하고 우리는 이웃을 찾아보라고 하죠. 그 애를 찾으면
죽음이 사라진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봐라. 그리고 이런 대사가 또 추가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길 바라. 네가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알아. 이 애를 다치게 한다면 넌 진짜 악몽을 마주하게 될 거야. 경고를 하는 거죠.